질문쯤 이어서 하는데요.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의 동시에 까만색 동그라미, 그게 키프레임이라 불러요. 자, 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키프레임은 뭔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1번부터 2번까지 실행될 때 1번은 좀 길게 실행되고 2번은 좀 짧게 실행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약간 길게 보이고 딸깍하고 금방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을 클릭을 해요. 자, 다시 2번을 클릭을 해보세요. 1번을 클릭하거나 2번을 클릭하면 블럭 잡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2번을 다시 클릭을 했어요. 2번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다시 그 속에 대잖아요. 블럭 속에 대잖아요. 그러면요, 화살표에 사각형이 생기는데, 보여야, 그 볼 수 있는 안목이 돼야 되는데, 블럭 속에 2번, 그 블럭 잡힌 것 속에 마우스를 다시 들이밀면 화살표 끝에 커서, 커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커서 화살표 끝에 조그맣게 사각형 점선이 나와요. 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움직이 이동할 수 있다. 자, 끌어서 10으로 이동합니다. 끌어서 10으로 이동해요. 그게 되죠? 그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동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커서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커서 모양. 자, 우리가 1초에 12장 보여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10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1프레임부터 9프레임까지는 1번 그림 계속 보여주는 거, 1번 프레임 그림 보여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정말 10이죠. 맞죠? 10, 11, 12까지는 두 번째 프레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는 지금 10이죠. 옆에가 11번, 그 옆에가 12번이죠. 12번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Modify, 여기 아닌가? Insert인가? Insert. 자, Modify 옆에 Insert. Timeline. Frame. 이게 FO예요. 키가 없어요. 보이는 걸 연장할 때, 보이는 시간을 연장할 때 쓰는 거예요. 누릅니다. 띡. 타임라인, 모디 인서트? 인서트? 타임라인의 프레임. 프레임. FO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늘어났죠. 12번까지 갔죠. 여러분이요, 어딘가를 누르잖아요. 그 누른 곳의 프레임의 번호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번호가 여기 나와요. 여기 누르면 요 번호가 뜨고, 뭐가 이게 12, 13, 14 헷갈리거든요. 이게 3, 4, 5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누르면 숫자가 여기 나와요. 동그라미 바로 옆에 숫자가 나와요. 자, 봅니다. 컨트롤 테스트 무비. 그죠? 이건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 키프레임. 첫 번째 있는 키프레임과 그 다음에 있는 키프레임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별이 떠 있을 겁니다. 저장, 원본 저장 안 했다는 뜻이에요. 원본 저장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본과 사본이 달라요. 테스트 무비 사본, 얘는 원본. 여러분이 지금 작업한 게요, 파일이 두 장 나왔어요. 테스트 무비가 파일이에요.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자, 바탕화면 갑니다. 바탕화면 연습 폴더? 여러분 아까 거기 저장했잖아. 네, 여기에 저 플래시? 거기 두 개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빨간 거 FLA
원본이에요. 포토샵 원본처럼 원본이고요. SWF가 바로 테스트 무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 테스트 무비 하면은 SWF가 나와요. 테스트 무비 하면 SWF. 얘는 사본이에요.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요, JPG 파일 같은 거예요. 인터넷에 요거를 올려야 되겠죠. 요거 올려야 되죠. 여기가 압축 파일 뭐 이렇게 불러요. 용량이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요, 인터넷에는요, 여기 써 있죠? SWF만 올라간다 이렇게 불러요. 확장자가. 끄겠습니다.